이번 시간은 타브 악보를 통해서 곰세 마리를 앞부분만 연주를 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연주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보를 보니까 2번 줄에 1프렛. 자, 여기서 규칙은 1프렛이 나오면 1번 손가락, 2프렛이 나오면 2번 손가락, 3프렛은 3번 손가락, 4프렛은 4번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하나 정해놓고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자, 2번 줄에 1프렛이니까 1번 손가락을 가지고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그 다음에 1번 줄에 0프렛이네요. 0, 3, 3, 0, 1. 자, 여기 보니까 0, 3, 3, 0은 1번 줄이고 1은 2번 줄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를 보면 330, 330 여기는 1번 줄에 330, 330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1111은 2번 줄에 111. 자, 한번더 같이 해보면 오른손에 다운업을 지켜서 연주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1프렛은 1번 손가락, 3프렛은 3번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 규칙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